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소설, 워낙 유명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부제로 달았는데, 그냥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절반까지는 약간 덜 재밌고, 일반적이랄까? 내가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은 재밌어요. 약간, 후반부에서 약간 반전들이 좀 많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잘쓴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앞부분에 제가 좀 약간 사담을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소설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각오를 하시고. 말씀드리면 이제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동기를 좀 길게 좀 설명할 거예요. 뭐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데 매일 책에서 손을 떼지 않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뭐한 20분, 30분? 업무 땡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저는 이제 뭐 전날 뭐 술을 먹었다 그러면 숙취 때문에, 낮잠 자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하게 술을 먹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과장님은 짧은, 그 짧은 시간에도 자지 않고 책을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책은 또 2, 3일에 한 번씩 또 바뀌었어요. 모르게 몰라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즉, 뭐, 출근 시간,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도 아마 또 자기 직장까지도 책을 읽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쯤에 이제 서점 갔는데 책 제목 진짜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3,000권인가? 3,0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읽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부, 재테크에 대한 책이 뭐 인기인 시절이라면, 뭐 그런 머릿속 폭발은 아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자처가 선명해 보인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당시에 어찌됐든 그 조건, 3,000권 독서를 이미 충족하고도 남은 문 같은 것은 제 주위에, 제 지인들 다 포함해서 그 과장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게까지 책을 많이 읽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진짜 마음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었으니까. 과장님,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권 정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딱히 세보지 않아서 3,000권 넘게 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3,000권요? 많은 거, 3,000권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어릴 때부터 책 읽었으니까, 아마도 그 정도는 좀 넘게 읽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발, 뭐, 이런 거 일어났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시더니,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네, 했더니, 아, 그제서야 이제 과장님이 답을 해주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딱히. 그랬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아,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게스트가, 계속 뭐아 있을 거다 하고 유도신문을 했는데도 안 넘어왔습니다. 뭐또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다소 실망하고 그 후로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저 또한 이제 수많은 책을 제 인생 속에 이제 쌓아왔죠. 뭐 지금쯤 저도 제 생각에는 3,000권을 훌쩍 넘는 책을 읽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자신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제 대답도 그 과장님 대답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로. 저도 못지않게 3,0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 폭발은 영원히 안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그런 건 없는데, 책을 팔아야겠다는 어떤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당시에 그 과장님이 소설을 위주로 읽어왔고, 저 또한 뭐 지난 3,000권의 책들을 만약 굳이 장르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자기계발서나 가벼운 교양서 정도, 뭐 직접 뭐 대화를 위한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제가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아주 가벼운 책들, 그런 책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책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아직 폭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식 위주, 예를 들어서 뭐 역사서라든지 이런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뭐 경제서기 서적이라든지 이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나가면 그쪽 방면에 완전 완벽한 인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솔직히 뭐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뭐 지금부터 역사서 위주로 3,000권을 채워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에 통하면 다른 것에도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는 뭐그 똑같은 것 같아요. 삼천고은 다시 지식 위주, 역사 지식이든 과학 지식이든 그게 잡학 지식이든 그런 지식 위주의 책을 다시 읽는다 그래도 삼천고 딱 읽고 나서 이제는 투자처가 보여야지. 이제는 뭔가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라고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아요. 허무하시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퇴적층이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쌓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저도 모르게 솔직히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정신세계, 그제 머릿속 어딘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분명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나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조금씩 우리 의식 세계도,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좀 돌아왔는데, 뭐, 이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6분에 걸쳐서 한 거는 그 과장님이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그 과장님, 유난히 선호하는 부류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소설 독서로만 따지면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올해는 거의 소설만 읽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과장님에 비하면 신생아죠, 신생아. 근데 이제 그 과장님은 이제 교수님 돼요. 소설 독서 교수님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또 소설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읽었지만 읽을 책도 많지만 그래도 되도록 재미있는 거또 추천해달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설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또 기억뉴스도 아마 그 과장님이 추천해 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기대를 하면서 읽었죠. 이책 너무 재밌게 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책 소설에 이제 드디어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변호사 벤이 아내 베스, 벤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베스가 있는데, 그의 아내 베스가 이웃집 논팽이 게리와 바람난 이야기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주인공 벤이 아내 베스의 바람을 추측하고 그 상대가 설마 게리일까? 왜냐면 이제 게리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변호사 벤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집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연금 받으면 생활하는 사진 작가가 되고 희망하는 그런 논팽이였어요. 실제로 일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설마 그런 논팽이 게리일까라고 의심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까지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초반 3분의 1 정도 돼요. 저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게 책을 좀 읽었었어요. 일단 불륜이라는 소재 자체가 원래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일전에 엄청나게 옛날 전에 제가 남겨드렸는데 안나 카레니나도 불륜이잖아요. 브론스키랑 안나가 바람난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나는 이런 얘기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원래 제 스타일과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불륜까지는 아닌데 좀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기억이 자꾸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소환이 돼서 너무 읽기가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그 고통은 좀 이겨내고 계속 읽고 나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를 남길 수 있어 이게 된 거죠. 근데 그뭐 어찌됐든 소설 얘기 말씀드리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벤이 게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 베스와 바람난 사실을 말하는데 되레 게리가 놀리듯이 말을 해요. 베스가 침대에서는 아주 열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화가 잔뜩 난 벤이 술에 약간 취해 있었죠. 들고 있던 와인병을 휘두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그가 한 번의 동작으로 게린 죽음을 맞이해요. 그 와인병이 깨지 목이 깨져 그 와인병이 깨져가지고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에 게리가 그 이렇게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벤이 술이 확 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자수를 할까 고민도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게리의 집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변호사답게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벤은 게리의 지하 암실에 있는 냉장고에 이게 사진 작가 지망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 시신을 토막내서 넣어요. 그리고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죠. 이것으로 시간 좀 지났어요. 근데 시간 조금 더 지나면은 길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서면 되게 위험했죠. 그래서 길이가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거고, 길이 시신이 발견되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 딱 생각하는데, 그것은 길이 시신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벤은 이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요트를 빌려요. 그래서 요트에 냉장고에 얼려둔 게리 시신을 은밀하게 움키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계획했던 대로 요트를 폭파시켜요. 당연히 사고로 인한 폭발이다 로 위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뭐냐? 당연히 벤이 요트를 빌려서 타고 나갔으니 그 시체는, 그렇죠, 벤의 시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벤은 폭발로 인해 시체가 불타더라도 유일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아를 미리 제거를 했어요. 게리 이빨에서, 입안에서. 그래서 알리바이로 봐서는 누가 봐도 벤의 시체로 위장을 한 거죠. 요트를 빠져나간 이제 벤은 죽었으니까 게리의 신분을 살게 됩니다. 즉, 세상의 시각에서 벤은 죽었고 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벤과 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절대 나타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벤이 서부에서 살고 있는데, 서부에서 벗어나서 동부 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동부의 작은 모텔들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게리는 벤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탁 자금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이 입금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소득원이죠. 그래서 혹시나 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모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텔, 또 다른 모텔, 그리고 도심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을들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딱 절반이에요. 뭐 사실 다음 내용은 좀 기대되지 않았어요. 뭐 도대체 남은, 이런 생각 들죠. 남은 벌써 이렇게 도망 다니고 죽이고 남은 절반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지? 다시 전 아내인 베스와 마주치는 것일까? 베스가 지난날 반성하고 다시 뭐 다시 이제 그 벤과 합쳐서 사람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일까? 그건 너무 뻔하긴 한데, 그래도 그 과정을 담는 것일까? 아니면 경찰한테 잡히는 이야기에 전개될까? 아니면 월스트리트 변호사님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야기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 정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든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절반 남은 상태에서는 한두 달을 좀이책안 보고 다른 책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그래도 재밌다고 하니까 뭐 반전이 있나 보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읽어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벤이 이제 또또리 신세가 되다가 동부의 아주 작은 마을을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바람 불었는지 이 작은 마을에 6개월간의 월세 아파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을 덜컥 하게 돼요. 뭐이 정도의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 6개월 정도는 어쩐지 안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 이제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벤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사진가였고, 그리고 이제 벤도 사실 사진이 취미였어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연찮게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술집에서 지역 신문 기자인 루디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가 우연찮게 또 벤이 구한 막 구한 집에서 또 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는 벤이 찍은 사진은, 아이 루디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훌쩍 훔쳐가지고 사진 편집장 애나한테 넘겨요. 그 지역 신문 사진 편집장. 그래서 애나한테 다음날 전화가 오게 되고, 사진이 마음에 든다, 우리한테 팔아라. 벤에게, 벤이 이제 살짝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작은 신문사에서 사진을 팔아서 어차피 배당밖에 없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나쁠 거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배당금 외에 또 돈이 들어오니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요. 그러면서 갤러리 주인인 주디에게 또 연락이 오죠. 사진을 봤는데 전시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책도 내고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하자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밝히죠. 그러니까 벤의 입장에서는 절대 유명해지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극구 반대하지만
뭐 끝까지 반대를 너무 하게 되면 또 의심을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사이에 뭐 신문사 사진 편집장이 있던 애인과 식사를 하게 되고 와인을 적당하게 마신 상태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벤의 감성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벤과와 하룻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N과의, 아, 그러니까 N이죠. N과의 관계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N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하죠. N이죠, N. 그 여자. 사진 편집장. 이혼을 했고, 이혼의 사유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돌연사로 죽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아이의 죽음이 둘 부모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심적으로 내 탓이라는 서로의 생각에 강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갈라서게 됐다. 당연히, 근데 벤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실제 게리는 미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게리 신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에서도 제 이제 개인적으로 반전이 뭘까? 기욤스의 책을 많이 읽을 때 반전이 뭘까? 앤의 과거도 거짓이 아닐까? 많이 이런 생각. 그걸 알고 보니까 앤도 살인자였고 쫓긴 인생이었다. 막 이런 상상, 막장 드라마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제 앤이 어느 날 자신의 숨은 은신처인 산속의 오두막으로 벤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또 뜨거운 하룻밤 보내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산불이 나게 되죠. 둘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소방관이 구조가 돼요. 그 과정에서 또 벤은 산불이 일기 시작하는 장면, 산불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들을 사진기에 담습니다. 당연히 그 사진은 단독으로 미국의 유력 업체뿐 아니라 세계 미디어에 팔려나가죠. 그래서 특히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은 사진 덕분에 벤 아니 이제 게리죠. 게리는 일약 스타 사진가로 올라서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흥미진진하더라고. 그러네. 여기서부터는 책이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손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이 손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소설 내용을 5분의 4 정도 읽고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80% 정도까지는 쿠키 저를 휘퍼레치게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죠. 20% 남겨놓고 뭐야 재밌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20%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휘몰아치는 반전은 뭐 이제 장난 아니게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제 휘몰아치죠. 어떤 건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죠. 저도 궁금한 거죠. 그러면 작가는 케네디는 근데 벤이 과연 의심을 받을까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독자들은 이거 해결책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책을 딱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연모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연모 인기 있다죠? 넷플릭스에서 1위도 한다고 그러고. 뭐, 사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골자를 얘기하자면, 이란성 쌍둥이인 조선의 세자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서 성은 다르지만 외모는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성이 다른데 어떻게 외모가 똑같이 생겼지? 일란성 쌍둥이면 성별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정확히 모르겠네. 어찌됐든, 소설, 드라마니까. 웹툰이 원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여동생이 남장을 하고 세자 행세를 하게 된, 박은빈 씨가 하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사랑에 빠지죠. 겉으로 봐서는 남성인 세자에게 남자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동성 코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커피 프린스 이런 것처럼. 근데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사랑만 없었으면 사실은 세자는 왕이 되고, 뭐, 역사적으로 후사가 없는 왕들이 꽤나 있었으니까, 후사 여자니까, 후사를 못 본다 하더라도 입당속만 잘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았다로 이야기 끝난 거죠. 갈등이 전혀 없겠죠. 근데 이제 왕의 자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갈등, 주인공 갈등, 마음의 갈등 상황이 생기죠. 어떡하지? 아까, 여기 벤, 주인공 벤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유명해져 버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도망칠 것인가? 그러면 도망치면 더 뒤, 뭐야? 게린 누구기를 갑자기 사라졌지? 이 유명한 시국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죠. 이렇게 진퇴양난이 그러죠. 이것도 연모도 비슷하죠. 박은빈이 세자 신분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랑을 또 그만둘 수도 없고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웹툰 원작 결말을 좀 봤어요.
오늘 찾아봤는데, 아, 그 전에 저라면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 아, 2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왕이 되고 몰래 그 남자를 만난다. 이건 근데 너무 바람피는 것 같고, 실제로 이야기를 엮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끝맺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드라마로서 적당한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어린이 동화책 같은. 그러니까 이건 별로 좋은 결말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결론은 결국 그 거기 세자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왕이 되고 지금의 세자는 세자 자리에서 자유로워져야 사랑 또한 완전하게 완성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될 자리에서 쫓겨난 세자가 보통 세자들은 보통 죽음을 맞이하죠. 왜냐면 나중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뭐죠? 미지의 뭐라고 이제 적 그거 미리 죽여야 되니까 후한은 없앤다 그러죠. 아, 후한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죽을 거죠. 근데 아님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을 이제 그 왕으로 추대한 세력에 의해서 말이에요. 근데 깜쪽같이 살아 있었다 하면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뭐 약을 먹는다든지 죽는 척 한다든지 칼을 실제로 깊숙이 맞았는데 엄청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엔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방금 말했던 2번 결론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다 성공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안타깝게 웹툰 결말은 세자가 죽고 끝난다고요. 너무 슬프죠. 아, 안 돼. 저는 그런 결말 못 봅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상상하는 2번 결론으로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아, 하여튼 제가 연모 얘기까지 좀 빠진 이유는 이런 갈등 상황을 잘 설정해 놔야지 독자들이 몰입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빅피처를 읽으면서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 빅피처 마지막 5분의 1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보고 있더라, 책을 보고 있더라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라고 한 거니까. 어찌됐든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이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주디와 계획했던 전시회는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 나게 되는 거죠. 전시회 이제 오프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었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계속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더 의심받을까봐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서기로 해요. 전시회 당일, 전 아내인 베스가 찾아옵니다. 벤은 사색이 되죠. 다행히 벤은 베스가 자기를 보기 전에, 전시회장을 빠져나옵니다. 급히 아파트로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자, 루디가 있습니다. 루디는 휴직을 내고 멕시코로 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루디가 왜? 일단 루디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뱃서 마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이제 벤이 루디에게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이제 술에 취해있던 루디는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겠다고 버티죠. 근데 당연히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벤이기에 100번 양보해서 자신의 차를 몰래 가져오면 같이 데려가겠다고 협상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루디가 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벤이 답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다 루디가 말합니다. 벤, 또 누구를 죽이려고? 섬뜩하죠. 자기가 게리가 아니고 벤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루디는 이제 벤의 집에 이제 한 번, 두번 우연히 이제 머물거든요. 머물면서 벤의 뒤를 우연히 캐게 돼요. 기자 출신답게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해서 벤이 게리를 죽이고 게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게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거냐고 묻는 벤에게 이미 스타 사진가가 된 벤에게 돈을 얻어낼 생각이라고 음흉하게 답을 하죠. 알코올 중독인 루디는 빚도 크게 지고 있었던 거죠. 그 찰나에 앞에서 딱 바로 그 순간 앞에서 밀어닥친 트럭을 피하려고 했던 차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낙하하기 직전에 벤은 차에서 간신히 내려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데 루디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아, 급하게 돌을 몸을 던지는 이제 벤은 온몸이 상처투성이 되죠. 그리고 차는 낙하해가지고 밑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때 이제 벤이 이제, 앤의 숲속 오두막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꽤 멀었지만 1시간 정도 걸어서 가면 있어요. 거기서 일단은 몸을 쉬게 취하자라고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그곳 도착해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세상에 온통 이제서야 문명에서 갓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천재 사진가 게리가 죽었다 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루디는 멕시코에 있었고 그 차도 벤 아니 게리의 차였어요.
전시회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한 게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세상에 알게 된 거죠. 차가 폭발해서 시체가 불타버렸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제 벤도 죽었고 게리도 죽은 거죠. 대단하죠? 재밌죠? 일단 오두막에서 하룻밤은 묵고 이동할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차수록에 들리더니 문 앞에 앤이 서 있죠. 앤은 이혼을 하고 다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 게리, 그녀에겐 게리였으니까, 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게리가 오두막에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벤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근데 애는 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묻고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벤은 근데 그대로 있어요. 벤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면서 애는 자신이 임신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벤과 애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벤도 게리도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앤과의 사이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소설 끝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역시 이 소설의 백미는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다시 사랑에 빠진 벤, 그 과정에서 사진가로 우연찮게 이름을 떨치게 된 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전 아내 베스, 벤의 과거, 즉 살인 사건을 알아낸 루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이 동시 단발적으로 겹치면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사실 스티븐 킹 이야기의 제왕이죠. 스티븐 킹은 그의 소설, 아 그의 그 뭐야 에세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플롯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라는 식으로 플롯 반대주의자거든요. 근데 이유는 플롯을 사용하는 짓은 마치 정해진 틀에 따라서 겨우 메꾸는 식의 글쓰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는 글쓰기이고 그 재미없는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은 얼마나 생생하면 읽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빅피처를 읽으면서 확실히 더글라스 케네디가 플롯을 확실히 정하고 나서 글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뼈대 위에서 글을 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조인 롤링도 해리포터를 쓰기 위해서 그 습작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뭐야, 어떤 건물의 그림까지 생생하게 그렸다고 하니까, 뭐, 플롯이 없는 상태에서 막 쓱싹싹싹 써 나가는 스티븐 킹의 글쓰기도 있지만, 플롯에 기반한 글쓰기도 뭐, 나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게 된큰 계기였습니다.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을 좀 읽고 나서 딱한권 나서 한권 읽고 나서 더글라스 케네디는 플롯에 기반한 작가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권도 더 읽으려고 이제 데드 하트라는 책을 이제 꺼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 10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지만 또 빅히트와는 또 다른 맛이 좀 느껴지더라고. 이런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화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블의 신작 영화가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요. 근데 이제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소설이나 영화나 같거든요. 앞으로 읽어야 할 소설 정말 많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 더글라스 케네디의 남은 소설들, 그리고 무수한 마치 전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문학들. 평생 읽어도 솔직히 다 읽지 못할 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주위에 널려 있죠. 너무 설레죠. 마블의 영화들이 널려 있다고 보세요. 볼 마블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자문해 봤어요. 물론, 소설이라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 그러니까 약간, 영화는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어져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소설이라는 건 내가 책장에 남기고 글을 읽어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런 거죠. 능동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에서 독해력이 길어지고, 어떤 두뇌가 돌아가고 조금 더 인사이트가 길러지지 않을까.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직접 활동하고 하는 활동이 독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마블 영화 개봉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소설들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